오늘 소개할 신기술은 미국의 회사 짚라인의 드론 배달 시스템입니다. It's about more than dinner time. It's more than diapers. And more than vaccines. It's about reinventing delivery for good. Faster speeds, fewer emissions, whisper quiet. But this is so much more than a drone company. 짚라인은 미국의 의료 물류 기업으로 주로 아프리카 국가에서 의료 용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의 주요 목표는 원격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의약품, 혈액, 백혈구 및 응급 의료 용품 등을 필요로 하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배송합니다. 의사나 간호사는 짚라인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 용품을 요청하면 드론이 자동으로 출발하여 정확한 위치로 안전하게 배송해줍니다. 드론은 사전에 설정된 경로를 따라 목적지로 이동하고요. 센서와 비행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비행하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물건을 낙하하고 드론은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이 과정은 높은 정밀도와 신속성을 보장하여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용품을 정확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짚라인의 서비스는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인프라가 미흡하거나 교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짚라인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의료물류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용품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드론 제조업체 짚라인 도시 배송 시스템 공개. 짚라인은 바람이 불더라도 수요가 많은 도시에서도 정밀하게 소포를 배송하기 위한 작은 드론의 새로운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기술 회사인 짚라인은 이 제품을 통해 도시와 교외의 가정에 조용하고 빠른 배송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드론 짚라인은 전기 동력 드론이 300피트 상공에서 목적지까지 비행한 다음 배달용 드로이드를 방출하여 물건을 최종 목적지로 가져가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선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회사는 드론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칸막이나 그루터기와 같은 작은 위치에 물건을 배송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바람이 부는 나뭇잎처럼 조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약 10분 만에 10마일 떨어진 곳에서 소포를 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 회사 측은 미국의 샐러드 전문 레스토랑 체인인 스위트그린을 비롯한 여러 기업이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르완다 정부가 키갈리와 나라 전역의 가정, 호텔 및 의료시설에 이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새로운 드론은 6파운드에서 8파운드의 무게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수천 차례의 비행 테스트를 실시한 후 곧 첫 번째 고객에게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짚라인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나라나 도시에서도 필수적인 의료용품이나 생필품을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아이의 미래였습니다.